예, 이제 토크 콘서트 진행되는데요. 의자 배치하겠습니다. 전현직 언론노조 위원장님, 예, 신앙님, 김한균 두 분, 예,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쪽 예, 앉으시고 가운데 두 분을 모시는 거로 할까요? 예. 아, 그런데 뭐 정순영님이 워낙 베테랑이시라 제가 예, 마음을 아닙니다. 편하게 네. 갖고. 김한균 네. 위원장님은 안 오셨나요? 예, 뭐 오늘 예. 네, 올라오시고 계시네요. 원래 네. 예, 확실하게 예, 원래는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원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전 MBC 사장이고요. 전 언론노조 위원장 하셨어요. 이분이 원래 오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강원도에 갑자기 이제 문제가 생겨서 전화를 아까 주셨어요.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분 그 특유의 그런 거 있잖아. 네. 예, 이러시는데 너무 미안하다는 그 전화가 오셨는데요. 그러나 아무튼 이렇게 성사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 여러분께 주최 측을 대신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예. 마이크 하나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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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 일부 이제 가능하면 짧고 굵게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부의 키워드는 여기 또 이렇게 키워드가 송건호와 언론개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송건호 선생과의 이제 인연이나 뭐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언론의 지금 현재의 문제 진단하고 그러면서 그 언론개혁의 방향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이제 전현직 언론노조 위원장이면서 전직 언론노조 위원장님 신학림 위원장님은 한국일보 출신 신문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또 김양균 위원장님은 여러분 TV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PD수첩 MBC의 유명한 또 PD 시사 PD 교양 PD이신데요. 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신문과 방송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정순영님은 지역 언론인 출신이면서 지금은 또 이제 언론 소비자시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좀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시작은 한번 그래도 이 출발이 송건호인데 혹시 두 분 이제 송건호에 대한 선생에 대한 추억이나 아니면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그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뭐 이런 거부터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신학님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송건호 선생님에 대해서는 저보다 옥천에 계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요. 송건호 제가 이제 명색이 뭐 언론사의 기자로서 또 언론 노동 운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세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개인이든 뭐 연구를 하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찬반을 떠나서 대통령으로 18년 동안 재직할 때 내 편이 아니던 혹은 자신을 비판했던 언론인들을 술자리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저 올곧은 언론인으로 생활하다가 박정희 대통령하고 술자리 한두 번 하고 나면 넘어가서 뭐 장관을 지내고 그런 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송근호 기자를 왜 안 꼬셨겠습니까? 더군다나 처갓집 동네에 계신 분인데 그렇군요. 처갓집 동네에 계신 분인데 당연히 꼬셨죠. 그런데 송근호 선생님이 그 박정희 대통령이 말이 나는 술자리에 안 빠지고 갑니다. 가야 되겠죠. 왜? 기자니까. 대통령이 무슨 얘기 할지 모르고 대통령한테 물어볼 것도 많고 하니까 가는데 반드시 회유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지휘한 거 아시잖아요. 회유하는데 안 넘어갑니다. 그 안 넘어간 거의 유일한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술자리에 거의 빠지지 않은 유일한 언론인이면서 안 넘어간 언론인이 바로 송건호 언론인이다. 송건호 선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한균 위원장님은 이제 최문순 위원장님의 대타로다가 지금 갑자기 무대에 올라오셔가지고 약간 좀 멍한 상태인데 그런데 이미 방송 진행을 많이 해보셔가지고 뭐 걱정 안 합니다. 송건호 선생님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예, 저도 신학님 선배께서
인사드렸으니까 저도 당연히 해야겠죠. 네, 전국 언론 노동조합 김환균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송건호 선생님 직접 뵈신 분 계신가요? 아, 계시고요. 많지는 않네요. 예. 네. 육성을 직접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 예. 계시고.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네. 저는 딱 한 번, 송건호 선생님 강연을 하시는 걸 들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연히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987년에 입사를, MBC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MBC 생활만 이미 30년이 넘었는데, 송건호 선생님을 뵌 것은 고등학교 2학년인 1979년이었습니다. 그때 함석헌 선생과 함께 아마도 전국 주요 도시를 이렇게 도시면서 강연을 하셨던 것 같아요. 12.6 이후였던 것으로 기억되고요. 그때 저는 송건호라는 분 누군지 몰랐고, 함석헌 선생은 알려졌기 때문에 그분 강연 들으러 갔다가 송건호 선생님 강연도 들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함석헌 선생님께서 뭐라고 했는지는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처음 뵌 송건호 선생이 뭐라고 하셨는지는 지금도 제 옆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때도 언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언론이 썩었고 비판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난했을 때, 언론인들이 가난했을 때 그 언론인들은 지조를 지키고 자존심과 명예로 살았다. 그런데 박정희가 들어서면서 언론인들이 그 전보다는 훨씬 잘 살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자존심, 명예, 언론인으로서의 사명 이런 거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서울의 은평구에 기자촌 아시나요? 기자촌? 예. 왜 기자촌인가 늘 궁금했는데 그때 송건호 선생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통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늦게까지 뭐 기사 넘기고 나면은 술 한 잔 걸치고, 그러면 통금 시간 된대요. 그 집에 못 들어가요. 그럼 어디 숨어가지고 또 계속 술을 마시면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정치 이야기하고 정부 비판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사대문 밖으로 쫓아내자. 사대문 안에 머물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자촌을 만들었대요. 기자촌이 저쪽 은평구 사대문 밖에 산 너머에 있거든요. 기자들한테 거저 준 거죠. 기자들 거기 다 모여서 놀아라. 촌을 마을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 집 생겼겠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기자들이 사대문 안에 불빛도 안 보이는 기자촌에 앉아서 이제 자기들끼리 술을 먹는데, 처음에는 관성처럼 정치 이야기하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자식들 교육 문제 이야기하고, 누구는 집 늘려가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서 점점 비판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기자들은 비판 정신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건 이미 기자가 아니다, 죽었다. 언론인으로서 죽은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언론계에 들어올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고요. 그런데 나중에 언론계에 들어와서 송건호 선생님의 그 말씀이 자주 생각납니다. 정말 고등학교 2학년 때 하신 그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언론인들이 왜 자존심과 명예 이런 것들을 내팽개치고 언론인으로서 언론인답지 못하게 살아갈까? 그 말씀이 유일한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송건호 선생님의 지적이 여전히 오늘 언론인들에게 살아있는 교훈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아주
중요한 사례를 우리 김한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두환 대통령 때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짧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기자촌을 만드는 것처럼 전두환 대통령은 육사 4년 정규 1기생입니다. 11기생. 그래서 이곳 고장 출신이 육사 12기 한 분이 계시죠. 박준병 의원이 이제 육사 12기시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육사 11기 동기생들을 육사 11기생들을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 것 중에서도 전두환을 포함한 노태우 이 몇몇을 지도부를 처음부터 육사 졸업할 때부터 키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양아들처럼 키웠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은 이제 어떻게 해서 또 기자들을 이렇게 순치시켰다고 할까요? 길을 들였냐면 그러면 당근을 주는 겁니다. 그죠? 채찍은 감옥에 보내는 거고 당근은 뭘 이게 특혜를 주는 건데 강남구 일원동에 가면은 또 기자 아파트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84년 3월 달에 한국일보사의 그 자매지 영어신문 코리아타임스에 입사를 했는데 정확하게 입사하고 1년 뒤에 모 우리나라의 기자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자들 중에서 5년 이상 된 기자들은 32평짜리 아파트를 하나씩 분양을 할 수 있는 분양권을 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강남의 일원동에 32평짜리 아파트면 지금은 굉장히 값이 많이 나갈 겁니다. 그 당시에 분양 가격이 3,700만 원쯤 했습니다. 그럼 지금 그게 아마 최소 몇 억 갈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또 재밌는 일이 있냐면은 조선일보는 기자협회에 가입을 안 하고 탈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두환이가 아파트 준다고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자들이 전부 기자협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협회 회원들한테만 주는 건데 조선일보의 그 당시 최백렬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오래 하고 한나라당 대표도 지냈죠. 최백렬 의원 그 다음에 최측림 당시의 간부들 기자협회 회원도 아닌 고위 간부들도 전부 아파트 신청해서 다 받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기자들과 언론들은 그 아파트 한 채에 돈 몇 푼에 대부분 다 영혼을 팔았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네요. 엄청난 비싼데요. 그 정순영 기자님은 이제 옥천이 고향은 아니시죠? 네. 옥천에 와서 옥천 사람이 되셨는데 또 옥천 신문 지역 신문 기자로 하면서 그때 들었던 송건호 선생에 대한 어떤 추억이나 생각 같은 거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제가 2007년에 옥천에 내려와서 옥천 신문 기자로 입사를 해서. 옥천이라는 동네를 처음 와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 옥천에서 송건호 선생님이 나고 자라셨다는 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 저희 이제 제가 이제 지금도 옥천신문에서 그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데 마을 탐방이라고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일주일에 한 개 마을을 들어가서 그 마을을 샅샅이 탐방하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 그 신입 기자 때 군북면 비아리 송건호 선생 고향 마을을 가서 취재를 한 적이 있었어요. 흥미진진한데요. 어떤 네. 얘기가 나올지. 예. 네. 예. 근데 이제 마을에 가서 마을 분들께 제가 옥천신문 기자고 마을 탐방을 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어르신들이 처음 하시는 말이 그럼 송건호 선생 알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이렇게 하니까 우리 동네에서 엄청 똑똑한 양반이 났었어 하면서 송건호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해주시는데 그때부터 너무 마음이 막 떨리는 거예요. 이제 주민분들의 언론인의 기준은 송건호 선생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기자가 송건호 선생님만큼 잘 하나 항상 약간 그런 시선 같은 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단순히 뭐 한국 언론인의 사표다 굉장히 존경받는 언론인이시다 이런 걸 떠나서 그 고향 마을에서도 송건호 선생님과 그 집안에 대한 기억이 정말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베풀 줄 아는 집안이셨고 특히나 송건호 선생님은 정말 똑똑하신 분이셨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한겨레 신문을 창간하고 할 때도 진짜 우리 마을에서 다 응원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고요. 사실 그 영향이 옥천에도 적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한겨레 신문이 아마 이제 88년에 네. 국민주 신문으로 창간을 했고요. 한 해가 지나서 지금 여기 언론문화재 추진위원장 저희 오하능 대표님께서 맡고 계시지만 89년에 옥천 신문이 220명 정도 되는 군민들을 모아서 국민주 신문으로 창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옥천 신문은
이제 사장이 쉽게 말해서 없다, 소유주가 없다, 220명 주주분들 그리고 5만 군민들이 주주시다, 이렇게 주인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지역이 배출한 언론인 송건호 선생님을 항상 생각하면 기자 생활을 할 때는 어쨌든 그 이름에 좀 부끄럽지 않아야겠다. 우리 주민들이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언론인의 모습은 송건호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적어도 그 이름에 먹칠은 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제가 이제 옥천신문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2010년에 이제 옥천신문사가 송건호 언론상을 수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그 저희 신문사 식구들과 함께 굉장히 감격했던,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틀리게 신문을 만들고 있진 않구나, 그래도 선생님 이름에 누를 끼치고 있진 않구나, 제가 그런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이제 옥천신문 이야기는 토크 콘서트 2부에서 이제 계속 이어갈 거고요. 이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여기 많은 분들이 정확히 또 송건호 선생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송건호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와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한번 이렇게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암 송건호 1926년 충북 옥천군 군북면 비아리 출생하셨고요. 경향신문 동아일보 편집국장 역임하셨고, 이분이 유명해진 건 1975년에 동아투이 때 후배 기자들이 대량으로 해고되자 편집국장 사표를 던진 거죠. 그리고 80년에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6개월 동안 투옥되셨고요. 그리고 이제 서서히 민주화 바람이 일면서 84년에 민주언론운동협의회를 만드셔서 거기에 이제 초대 의장 맡으셨고요. 그리고 이듬해 1985년에 월간 말지를 창간을 했습니다. 제가 월간 말지 기자입니다. 예, 출신입니다. 그리고 88년에 한겨레 신문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발행인 겸 편집인을 맡았는데 그게 국민주 신문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재벌하고 족벌 언론밖에 없었는데 처음으로 국민주 신문이 만들어졌고,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듬해 89년도에 옥천신문이 군민주로 창간됐고, 그걸 주도했던 오한흥 사장님이 또 한겨레 옥천지국장도 하셨죠. 예, 그 이야기는 이따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상을 받으셨어요. 이병철 씨로부터 상도 받기도 하고 국가로부터도 훈장도 몇 개 받으셨는데 요거는 꼭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1999년도에 한국기자협회에서 현직 언론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그 존경하는 언론인이 누구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20세기 언론 최고의 인물로 송건호 선생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대목에선 박수 한번 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1년도 12월 21일 타계했습니다. 1분 20초 만에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결국에 이 송건호의 어떤 정신, 기자 정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실종되면서 지금 한국 언론이 걱정의 대상,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걸림돌이나 발목 잡는, 그러면서 이제 좀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해고되고 이런 악순환을 걸어온 게 아닌가. 두 분도 뭐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긴 했지만 현직 언론인이시고 이제 전직 언론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좀 쓴 비판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까지 이 두 분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열심히 언론 노조 활동을 했는데, 예, 이 한국 언론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이제 비로소 제가 왜 이 자리에 끌려 나왔는지 이제 진짜 이유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03년 1월 17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이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전국언론노동조합 연맹위원장을 2년을 하고 산별로 전국 단일노조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 놓고 초대 산별노조 언론노조 임기 2년을 하셔야 되는데 1년만 하고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행방불명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수석부위원장이 위원장을 임기를 마저 1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무 능력도 없이 끌려 나왔습니다. 나와서 2년짜리 임기 두 번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유통기한이 끝난 지가 12년 된 사람입니다. 2007년 2월 달에 그만두었으니까요.
유통기한이 끝난 지가 12년이 됐는데 잘못하니까 이렇게 끌려 나옵니다. 이렇게 와서 왜 똑바로 안 해가지고 지금 오늘날 언론이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이제 중 받는 거죠. 이게 업보입니다. 이게 예. 기자를 했기 때문에 언론 노동자를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언론 노동자들이 전국에 있는 신문, 방송, 통신, 출판, 인쇄 분야의 노동자들이 모여가지고 산별 노조를 만들어서 언론을 바로잡겠다고 지금 십몇 년째 20년 가까이 싸우고 있는데 잘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 책임을 오늘 추궁을 당하는 거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잘 제대로 못 싸워서 그렇게 된 거는 뭐 사실이고요. 안 싸운 건 아닙니다. 싸울 만큼 싸웠는데 이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3년 1월 17일 날 취임을 했을 때 마음속으로 내건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노조에서 내건 슬로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같은 선진국도 그렇고 언론이 바로 서면은 나라가 바로 선다. 언론을 바로 세워서 나라를 바로 세우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잘못된 언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싸우는데 굉장히 힘이 됩니다. 더군다나 김한균 위원장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언론을 정치 권력이 언론을 막 마음대로 탄압하고 주무를 때 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싸우느라고 고생을 엄청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중동 족벌 언론을 바로 세우고 언론을 바로 세우는 힘이 듭니다. 가만히 봤더니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잘 못 싸운 것도 있지만 싸운다고 투쟁 수단을 안 써본 게 없이 다 치열하게 싸웠는데 안 된 이유를 저는 찾았습니다. 언론을 바로 세워서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힘이 든다. 왜냐? 권력을 감시하고 재벌을 감시하고 나라 잘못되는 것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될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언론들이 권력 자체가 돼가지고 스스로 권력이 돼가지고 권력을 비판하기는커녕 권력과 자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세상을 바꿔서 언론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에 계신 시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바꾸고 나라를 세상을 바꿔서 언론을 바꿀 수밖에 없다. 그런 제가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회사에 바로 이제 복귀 신고를 하는 날 제가 회사에 사표를 쓰고 지금까지 12년 동안 무슨 노력을 하고 있냐면 조중동을 포함해서 뭐 정몽준 회장은 아무 주식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문화일보를 좌지우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족벌 언론의 사주들이 바로 한국을 지난 100년 동안 말아먹은 지배 세력과 혼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2중, 3중의 혼맥을 맺어서 바로 그 또 하나의 거대한 가족을 이루고 있더라.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지난 100년 동안 말아먹은 가족들 혼맥만 연구를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 김한균 위원장님, 어떻게 보면 친목계 모임에 가면 회비 열심히 내고 참여 열심히 하자는 얘기를 흔히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회비 안 내고 안 나온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꼭 참석하고 회비 낸 사람이 그 얘기를 듣는 아이러니가 있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던진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현지 언론노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사실 이 문제는요 사전에 유출됐습니다. 점심 때 우리 옥전신문의 오한흥 대표를 만났는데 예. 그때는 출제자를 신앙님 선배라고 그러던데요. 김한균 언론노조 위원장한테 이 질문 꼭 해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예. 아니 신 선배 그때 언론노조 잘 나갈 때 좀 자료 놓지 말이야.
그랬더니 또 오한흥 대표가 부추겼습니다. 그래 그렇게 둘이 싸우면 되겠네. 그럼 재밌겠네. 네. 언론 노조의 전성기였다면 신학님 선배 때였고요. 정말 잘 나갔고요. 어떻게 하면은 언론의 품질, 국민들에게 더 봉사하는 진실을 전하는 언론일까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던 때가 신학님 선배가 언론노조 위원장으로 일하실 때였습니다. 저는 아까 신학님 선배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처참하게 무너진 2012년, 2008년부터 언론이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하나 둘씩 무너지고 그 다음에 해고자가 생겨나고 2012년에 명운을 건 싸움을 한판 벌였지만은 또 결국 굴복하고 그리고 제가 2015년에 언론노조 위원장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언론노조 위원장을 맡기에는 나이도 상당했고 후배들이 맡아야 되지 않느냐 왜 나냐 하고 후배한테 물었더니 저는 그때 MBC에서 유배당에 있었거든요. 성남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용히 MBC 생활을 마감해야 되겠다. 제 고향이 전라남도 강진인데 강진에 유배된 유명한 실학자가 다산 정약용이죠. 18년 동안 유배가 있으면서 그 저명한 저술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MBC에 있을 때를 남아 있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18년이 안 되더라고요. 아, 18년 됐으면 나도 다산처럼 이렇게 명절을 남길 텐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세월을 지냈을 때 저들 언론노조 위원장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후배한테 물었더니 왜 나냐 그랬더니 형을 이런 데 아니면 어디다 써먹겠어. 그래서 갑자기 제가 고마워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런 데라도 써먹어주니 정말 고맙다. 그래서 언론노조 위원장 됐습니다마는 참 처참했습니다. 언론노조가 싸움할 때마다 적고 그 다음에 사상자들 많이 났고 승리한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언론노조 사무처 동지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승리라도 좋다. 아무리 그 승리가 작아도 좋다. 이제 언론노조는 승리의 기억을 다시 일깨워야 된다. 그 정말 작은 승리라도 갈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기적처럼 2016년 촛불이 있었고요. 저희 촛불 때 열심히 나갔습니다. 저희 힘으로 못 바꾼 언론 정권에 완전히 장악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저 목줄 감긴 강아지처럼 이리 끌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면 저리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이제 언론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촛불 때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래서 언론 노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촛불 든 시민들이 기분 나빠하셨어요. 언론도 공범인데 무슨 낯짝이 있다고 여기 왔느냐. 사실 맞는 일이지 않습니까? 2014년에 십상시 문제가 터졌을 때 언론이 그때만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대한민국은 덜 망가졌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마다 침묵하고 청와대에서 조종한 대로 기사들이 나간 거죠. 당연히 그것을 알아야 될 국민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요. 그 분노가 터져 나온 거죠. 그래서 촛불 때 촛불 시민들이 외쳤던 이게 나라냐 하는 질문은 저희한테는 너희들도 언론인이냐 하는 질문으로 들렸습니다.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여기 KBS 본부장, MBC 본부장 다 와 계십니다만은 마이크에 보통 MBC, KBS 이 태그를 붙이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못 붙였어요. MBC는 청와데스크, MBC를 향해서는 청와데스크, 뉴스데스크잖아요. 청와데스크, 니네 뭐하러 왔어? 빨리 가 임마. 욕지거리 얻어먹고 쫓겨났습니다.
KBS 기자들은 그래 왈왈 지져봐 KBS 이런 욕설 들어야 됐어요. 작년 9월 3일부터 저희가 KBS MBC 총파업에 들어갔는데요. 그때는 저희 돈 더 달라고 한 거 아니고요. 다른 거 없었습니다. 정말 자존심 찾아야 되겠다. 손가락질하는 우리 촛불 시민들, 우리 국민들한테 적어도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는 것만이라도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건 저희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국민들의 성원 덕분에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박수 다시 한번 예. 말씀드리면은 언론이 망가지면요. 신앙님 선배랑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국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께서 채찍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꾸짖고 때려주셔야 됩니다. 예. 예, 이 밤새워 이야기에도 아마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또 이제 뒤에 2부가 있으니까 거기서 넘기되 1부는 이제 한 분씩 한 번씩만 기회를 드리는데 정순영님은 이제 언론계를 떠나서 수용자이시고 또 지역의 시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언론 밖에서 바라본 수용자로서의 언론 뭐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은 이제 못다한 이야기 한 마디씩만 더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 1부 토크 콘서트를 마치면 중간 공연이 있습니다. 그 순서는 옥천 지용 신앙송협회의 꽃과 어머니 합송 신앙송이 있을 거고요. 정순철 어린이 짝짝꿍 동요 작곡가가 또 옥천 출신입니다. 정순철 어린이 합창단의 합창 공연 그리고 통울림의 통기타 공연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정순영님부터 예. 한 말씀 하시고 이제 네. 1부 콘서트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2009년 10년 옥천신문 노조위원장 하고 이제 풀뿌리신문 지부장 하면서 그때 서울로 데모를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막 그 총동원령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때 막 종편도 막아야 되고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때 막 주간신문이니까 마감날이 딱 하루인데 막 편집국장님한테 마감날을 옮겨달라고 막 사정에 가면서 그렇게 조합원들하고 서울에 투쟁도 가고 했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막 찬반하게서 투쟁을 하면서 굉장히 뭔가 패배감도 많이 들고 이거 못 이기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긴 했었는데 제가 지역에 내려와서 지역에 이제 노동자 농민분들하고 사회단체 연대회의 이런 거를 진행하는데 아 그때 그분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그래도 너네는 보도라돼지지 않냐. 언론 노조는 기자와 PD와 언론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뭘 해도 여튼 보도는 나오지 않냐. 근데 농민들이 아무리 생존권 투쟁을 하고 환경미화원 노조가 투쟁을 하고 별짓을 해도 왜 이렇게 방송 한번 나오기가 힘드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 사실 제가 뭐 지금 언론인들의 문제, 언론개혁의 과제 뭐 그런 사실 그런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제 경험을 좀 비춰보자면 저는 결국은 이제 언론인들이 취재원과 저는 이제 신문이니까 독자를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사실 거기에서 어떤 언론이 나오는가가 좀 결정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제 경험을 비춰보자면 옥천신문 같은 경우에는 독자와 취재원들이 굉장히 가깝게 계시지 않으십니까? 바로 옆집에 사시기도 하고 앞집에 사시기도 하고 근데 제가 신입기자 때 기사를 이렇게 쓰면 아침에 이렇게 금요일날 신문이 나와서 이렇게 출근을 하면 신문사 문이 열리기도 전에 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 독자들이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이거 문 열면 신문 받아볼 수 있냐 그랬더니 아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그저께 취재를 당했다. 그러니까 내 멘트가 정확히 나왔는지 한번 봐야겠다 이러면서 신문을 이렇게 펼쳐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기자 앞에서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내가 뭐뭐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왜 뭐뭐 했습니까 라고 썼냐고 기사를 그렇게 따지는 독자들을 제가 정말 많이 만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신문이고 지역의 작은 소식을 담는 신문이지만 그 기자들이 가지는 긴장감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정말 어디 큰 언론사 묻지 않았던 것 같고요. 결국은 그 언론사의 크기를 떠나서 어떤 그 신문이 혹은 그 방송이 그것을 수용해주는 독자를 얼마나 무서워하는가 정말 이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그 언론에 좀 정신을 좌우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옥천신문 이야기는 또 2부에서 계속 이어갈 거고요. 예, 두 분도 예 그러면 김한균 위원장님부터 예. 제가 2010년에
김재철 전 사장이 MBC 사장으로 오면서 PD수첩 부장, 팀장 겸 사회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했던 말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이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를 가능케 하는 자유다. 결코 이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위한다는 것은 단지 언론인 뭐 내 회사 잘 나가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우리도 월급 많이 받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언론인이라면은 그 궁극의 목표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언론노조 동지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언론인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전사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민주주의를 지켜서 뭐 하게요? 그건 주인인 국민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언론인들이 무릎 꿇어야 할 곳은 딱 한 군데입니다. 국민들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인이신 국민들께서 정말 주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잘못한다고 해서 버려버리면요 안 됩니다. 잘못하면은 맷때리고 혼내서라도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진정한 애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언론인들을 잘 부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매맞을 준비돼 있습니다. 언제든지 맷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순 도지사 대신 대타로 했는데 예, 홈런 쳐주셨죠? 예, 다시 한번 박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저 김한균 위원장은 정말 어려울 때 투쟁을 하셨고 저는 뭐 그래도 노무현 정부 때 싸운다고 싸웠기 때문에 환경이 전혀 다른 데서 투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김한균 위원장한테 참 제가 그때 좀 잘못해서 미안하다 그런 공식적인 뭐 죄송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했고요. 이 자리에서 제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 싸우고 세상을 죽을 때까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험악한데 이 사회 구조가 험악해졌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들, 노동자, 농민들이 험악한 구조 속에서 고생을 하고 처참하게 투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국의 투쟁 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꼭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이 세상의 싸움에는 어떤 싸움이든 내가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를 가늠해보고 내가 이기겠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고 이 싸움은 내가 질 줄 알지만 이거는 안 싸울 수 없는 싸움이다. 그러면 질 걸 알면서도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다. 그런 싸움을 바로 김한균 위원장을 비롯한 이 언론 노조 조합원들이 우리 언론인들이 지난 4년 5년 동안에 싸운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고 이거 질 줄 알면서도 모든 걸 걸고 싸우는 싸움이라야 그런 싸움을 해야 되고요. 제가 이제 어떤 언론사든 어느 일반 사업장이든 거기서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현장에 이제 많이 가서 싸우죠. 같이 싸우고 지도를 합시고 이거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그것이 정리해고든 징계해고든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때 내가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이다가 굴복하고 회사에 사는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서 그냥 사표를 쓰고 나온다. 그러면 밖에 나와서 그다음부터 이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옆에서 우연히 뭐 산행을 하거나 혹은 모임에 가서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럼 저 뭐 조그마한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제가 어느 회사에 다녔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에 크든 작든 그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나오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자기가 다녔던 회사를 얘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싸워서 이겨서 그 회사를 자기가 정년 퇴직을 하게 되면은 당당하게 저 어디 다니다가 정년 퇴직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어떤 회사에서 부당하게 자기가 싸우지 못하고 나와서 다른 회사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또 싸울 일이 없습니까? 그러면 또 비슷하게 징계해고나 정리해고를 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앞에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굴복을 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또 싸울 생각을 안 합니다. 또 굴복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응어리가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 자기를 자책하면서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당당하게 싸워서 부당한 회사하고 싸워서 졌다 하더라도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 당당합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에 갔을 때도 또 부당한 일을 당하면 또 당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삶은 당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 언론인들이 안 싸운 게 아닙니다. 치열하게 싸웠지만 질 줄 알고, 물론 질 걸 알고 미리 예단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더라도 싸운다. 그런 싸움을 지난 4년 5년 동안에 우리 김한균 위원장께서 여러 동지들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 드리고 여러분들이 격려의 손뼉을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못다한 이야기는 토크 콘서트 2부에서 만날 거고요. 이제 언론 개혁, 언론인들 힘들 때 옥천에 오셔서 에너지 충전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해고된 기자, 후배 기자들을 위해서 사표를 던졌던 송건호 선생의 그 마음, 인간에 대한 예의, 이것이 언론개혁의 초심이 아닐까. 예, 일부 토크 콘서트에서 우리가 얻었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예, 일부 토크 콘서트 여기서 마치고요. 중간 공연 3개를 진행하고 다시 여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